자, 호텔, 펜션 갈 때 타고 가는 차의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가 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모니터까지 갖춘 패밀리카 호텔 펜션 갈 때 타고 갑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갑자기 저희 아트원에는 뭐 이렇게 꾸밈 없이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인데요.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물론 저렴한 차량도 많이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늘 풀옵션, 시그니처 옵션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이리무진이니까요. 자, 외장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날렵한 디자인의 하이루프, 그 다음에 사이드셋, 그리고 썬팅 되어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 모습이고요. 자, 일렬 쪽 비춰주시죠. 와, 이쁘다. 잠깐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사실은 뭐 잘 하는 편은 아닌데 본차에는 바로 이 미라클 더싱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저는 장거리 갈 때라든가 기타 이 카니발을 이용하면서 이 블루투스 마이크와 유튜브 실행해서 노래 배우고 있는데 정말 말이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자, 일렬 쪽 제가 앉아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코튼 베이지 컬러 순정 그대로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인이 깔려져 있고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조수석 승차자도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은 보면서 노래 한 곡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장거리 갈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또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에 두 개, 뒤쪽에 두 개가 있는 냉온 컵홀더가 아트원에서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마이크 놓을까? 살펴봤고요. 다음은 2열 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열 쪽도 매일 보는 거죠. 바닥쪽엔 요트 바닥, 어? 근데 또 코튼 베이지에 또 우드 컬러가 나름 또 잘 어울리네요. 네,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며 더불어 그레이, 그리고 로브라운, 다크브라운, 힐링모까지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이 현재 회전 시트가, 즉 스위블링 시트가 되어 있는데 늘 강조를 하죠.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전후, 그 다음에 좌우가 한 레바로 되는 것이 특징이자 특허.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아지지가 않는, 순정 상태 높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스위블링 시트도 한번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일명 뒤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뒤를 보고, 마찬가지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또 마찬가지 3열 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스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침대 시트 역할을 하지만 승차 시에는 평소 6명이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고, 3열에서도 이렇게 릴렉션 기능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더불어 시트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은 롱레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 이동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발을 딱 올려놓고 가면은 의전 시트가 부럽지 않죠. 당연히 3점씩 안전벨트는 매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듯 승차 모드에서는 회전 시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편리한 승차 모드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도 늘 설명을 하죠.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시에 주는 스타라이트,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하이루프 구성품, 그리고 4개의 페리세드 성풍구에서 불고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뭐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꿈보다는 현실이죠. 실제로 화려하면 딱 세 번트인데요.
대신에 너무 밝아서 끈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스타라이트와 앰비언트 조명이 또 분리가 되는 것도 적용시켰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죠. 29인치 모니터, 여기에는 개인용 화스팟만 딱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나오고, 지금처럼 유튜브에는 없는 노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아, 저도 사실은 노래 실력이 없는데 이 카니발 타면서 노래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사실. 게다가 본버튼만 딱 눌러주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것이 아트원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2시간, 3시간 동안은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즉 이렇게 편안한 시트에 누워서 혹은 앉아서 조용히 차분하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본차는 이렇게 승차 요건 다 갖췄어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차박 요건도 후속 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늘 강조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후속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속 쪽에는 어마어마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거예요. 늘 똑같은 영상이죠. 자, 후속 쪽에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쭉 앞으로 밀면은 어마어마한 적재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뭐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킹 공간 열어봅니다. 즉 3세대, 4세대 신의 한 수는 바로 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300A, 3000W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외부 충전기와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가 딱 들어가고 딱 닫고 돌려주면은 움직이지 않는 전기 장치, 아트원의 올인원이고요. 심대 시트도 마찬가지 시연합니다. 자, 고민이 많아요. 심대 시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아트원에서는 좀 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버튼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또 아트원의 특허고요. 여기에 헤드레스트도 빠지고 여기에 바로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시트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얻어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게다가 릴렉션 기능, 즉 침대의 수평, 승차 시에는 릴렉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침대 시트인데, 게다가 여기에 또 뭐 방석을 낮추고 높이고 그 다음에 폴딩 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용을 할지, 심피디님 적용할까 말까요?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정도로만 해도 상당히 편한데, 즉 하나의 버튼으로 완벽한 수평,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은 그냥 언더 서포트, 이 정도로면 되지 않을까. 더 복잡해지면 사용자들이 금액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아트원은 엄청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릴렉션 기능이 없는, 승차를 많이 안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형 이벤트도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붙여주시죠. 자, 전기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박 시트를 꿈꾸고 또 그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아트원을. 저희는 이미 전동 침대 시트 1000대 이상 판매한 경력이 있죠, 심폐인님. 근데 제조상의 하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전동 침대 시트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전기장치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그리고 캠핑 등, 그리고 테일게이트 스위치와 220V 아울렛, 현재 적상계 USB 12V 아울렛, 그리고 이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올렸다는 얘기죠. 뭐 더 이상 해주고 싶고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정도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지면 자꾸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본 차량은 평소에 6명이 성인이 완벽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이 차량 금액이 거의 8,000만 원에 육박을 하는데, 야, 그 돈 있으면 뭐 호텔 펜션 가지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텔 펜션, 가을 여행, 연휴 여행, 가족들과 갈 때 타고 가는 승용차인데 차박, 그리고 전기장치가 내포되어서 때로는 1박 2일 거뜬하게 놀고 올 수 있는 버전이다. 즉 패밀리카 1번지 중에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사실은 뭐 프레시 등급이나 노블레스 등급은 취급하지 않아요. 시그니처 등급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소 차량 금액 플러스 튜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5년, 심지어는 10년까지 탈 수 있는 패밀리카라면 최고 등급을 고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 두 가지구나.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이벤트가 있어요. 아트원으로 방문해서 계약 주시면 스타라이트 당연히 서비스하고 플러스 1위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용인 전시장, 아트원 본점 혹은 아트원 전국 지사도 가서 방문하시면은 이벤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본사가 대전광역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최초로 캠핑 페어를 합니다. 어디에서? DCC 제2전시장에서 언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르메스 버전 그리고 황제 차박 버전 두 대를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 기간에 또 계약 주시는 분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안길 예정이니 한 번쯤 대전도 놀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전시 일정 및 기타 상세 페이지는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어엿한 가을이고 좀 있으면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자, 그때 한 번쯤 패밀리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패밀리카로 이동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도 역시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 꼭 구독 그리고 방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